이 지구 온난화라고 흔히 부르는 표현과 기후 변화, 이것이 같은 것인가? 사실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구 평균 온도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지구의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예, 그 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는 그 현상만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니까, 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후가 바뀌었다, 기후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후가 바뀌어서 문제라는 것인데 기상이 바뀌어서 문제라고 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 기후와 기상은 다른 것인가? 네, 다른 것이죠. 기후라는 것은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기상, 이 날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여름 겨울 사이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기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아침 최저기온이 1960년대 아침 최저기온과 달리 몇 도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기후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지구 평균 온도도 올라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말을 하고, 그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 IPCC라고 우리가 부르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 정부 간 협의체에서 그동안 기후에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서 계속 보고서로 발간해 왔는데요. IPCC 1, 2, 3차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이 기후변화를 가져온 원인이 분명하게 인간 때문이다, 인간 활동 때문이다 라는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을 제시한 것은 바로 4차 보고서 때인데요. 그래서 2007년에 이 IPCC 4차 평가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래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그 IPCC 4차 평가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미국 전 부통령이죠, 엘 고어, 지금은 환경운동가가 된 이 엘 고어에게 절반씩 기여 인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IPCC 과학자들과 엘 고어에게 이런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을까요? 기후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 바로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린 그 공로가 컸기 때문이죠. But when it hits the open ocean, more than 90% of it is in storm. And so as the surrounding water gets warmer, it speeds up the melting of the ice. Starting on January 31, 2002, a period of 35 days, this ice shelf. This happens so rapidly. 4차 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막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대들은 지구 온난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왼쪽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내려가는, 지구 냉각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라고 위에 있는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들은 이 빨간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실 효과 강화로 인해서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지구로 되돌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에어로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지구 냉각화에 기여하죠.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와 에어로졸 효과가 합쳐지니까 종합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효과가 좀 더 강해서 온실 효과가 더 커서, 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연 변동이라고 돼 있는 아주 작은 막대 부분인데요. 지금 온실가스가 됐든 에어로졸이 됐든 다 우리 인간이 인간 활동 과정에서 다 배출한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에어로졸도 많이 배출했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했는데, 만약 에어로졸 배출하지 않고 온실가스만 많이 배출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온난화를 맞이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온실가스든 에어로졸이든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물질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도 지구의 기후가 변해왔으니까 그 자연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막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원인이 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네, 그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학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팩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실제로 증가했는지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측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시작한 과학자가 바로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인데요.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은 195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찰스 데이빗 킬링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도 그의 아들 랄프 킬링 박사님과 또 다른 과학자들이 같이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은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측정을 한 결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58년 무렵에 처음에 측정을 시작했을 때는 310에서 320ppm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ppm은 이제 파트 퍼 밀리언이기 때문에 100만 중에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310ppm, 320ppm이라는 것은 뭐 0.03%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많고 이산화탄소는 아주 작은 양 있는데 0.03% 정도 있었는데 이게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2023년이 되면 이제 420ppm 수준, 즉 0.04%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0.03에서 0.04, 즉 310ppm에서 410ppm, 100ppm 정도 올라간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과연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비상까지 가져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온실효과 강화의 원인인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이 농도가 아주 작은 양 증가한 것이지만 사실 이게 그 긴 기간 속에서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매우 가파른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000년 정도, 과거 한 2000년 남짓 기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표현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하기 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직접 측정은 안 했지만 빙하 속에 있는 저 깊은 데 속에 있는 빙하에서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과거 수십만 년 전에 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저 깊은 수십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오고 1세기, 2세기, 3세기 고대 그 시대부터 쭉 보시면 280ppm 정도 수준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있고 인류가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자꾸 대기 중에 누적되면서 쌓이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한 것이죠. 킬링 곡선이 매우 가파르게 급등해서 오늘날의 410, 420ppm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수십 년 만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빙하 코어 자료를 이용해서 더 길게, 최대로 길게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와 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X축에 있는 800, 500 이런 숫자들은 80만 년 전, 50만 년 전을 나타냅니다. 천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 80만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시면 오르내리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기후가 오랜 지구 역사에서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렇게 바뀌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연적인 인류 활동하고 무관하게 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뀌어온 부분은 200ppm, 250ppm 이 사이에서 주로 오르내리고 있었지 지금처럼
400ppm을 넘어가는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급증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 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간빙기 이런 시기고, 낮았을 때는 이제 빙하기가 도래했고 했던 시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구 평균 온도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자연적인 변화를 겪어왔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한 그런 적은 지구 역사에서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이죠. 산업화 이후에 인류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탄소가 자연 생태계에서도 일부 흡수는 되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꾸 배출을 하니까 그게 누적이 되고,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짧게는 5년, 길게는 막 200년까지도 계속 체류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크게 높인 겁니다. 실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방출한 그 누적 배출량의 그래프를 보시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급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자연생태계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매우 가파르게 킬링 곡선을 따라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